중국 갑조리그 포스트시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먼저 한 게임 뉴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중국 리그라고 되어 있고 1370판 만에 박정환 바둑의 첫 무승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무승부가 나왔다는 게 포인트죠. 이 1370판이라는 거는 박정환 구단이 입단 후에 둔 공식 대국의 숫자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프로 입단 후첫 무승부 대국을 벌이면서 하루 두 판을 치르는 강행군을 했다. 상대는 중국 랭킹 6위의 구쯔하우 구단. 구쯔하우 구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랭킹 2, 3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조금 밀려서 6위까지 내려왔죠. 한국 기사 5명이 출전해서 2승 1무 3패에 그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제대국 강행군을 벌였다. 이게 구자욱 구단하고 거의 이겼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4패빅이 나면서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대국을 바로 도갔고 박정환 구단이 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강동현 구단은 류이칭 구단을 맞아서 굉장히 미세한 상태로 역전 재역전 역전 재역전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끝에 여기서 이제 반집승을 거뒀다라고 그러는데 중국룰로 따지면 4분의 3자승. 그러니까 한 집반인데 중국룰에서는 흑은 그 반집을 이기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1승 1패였던 상대 전적의 균형도 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무승부가 나는 과정인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니까 제가 참고도 띄워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요. 여기 조금 더 앞으로 올까요? 예, 네, 마지막 순간 무승부 나는 장면이고요. 이 우변에서 여기 양패 모양이 있죠? 이게 양패 모양으로 패를 따내니까 중앙에 끝내기를 하고요. 여기 패를 따니까 이렇게 둬서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요 양패니까는 이거는 백이 굴복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으면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길 두니까 이게 살잖아요. 이게 사니까 이렇게 그 귀를 젖혀서 못 살도록 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패를 따고 여길 또 양패니까 하나 딸때 좌상기에 패를 들어오고 요걸 따니 여기 굴복을 했죠. 이게 따봐야 여기 패값으로 쓰일 테니까 이게 굴복을 했더니 바로 여기에서 이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길 단수 치니까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사실은 양패도 아니라 이쪽은 3패예요. 여기도 패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순우가 안 나죠. 이렇게 따서 여기를 딸때 여기 다시 땄는데 그때 다시 따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 좌상기를 땄는데요. 좌상기 안 따고 이거 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4패빅이 아니라 5패빅이죠. 여기 패가 3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뭐 4패빅건 5패건 간에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백이 2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가 나면 백은 무조건 지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돕고 또 여기 패를 따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돼서 무승부 선언이 된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박정원 구단이 이걸 따버리고 이거 우변을 패로 버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패를 다시 이기기만 하면은 박정원 구단이 이길 거 아니에요. 원래 한두 집반 정도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패감이 없어요. 박정원 구단이 패감이 없어갖고 이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양패 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수 늘어져서, 그러니까 한수 차이가 나서 양패로 이것도 안 됩니다. 즉, 여기를 두면요. 흑이 그냥 이거 이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두면은 따고, 요렇게 두면은 메워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또 메우고요. 여기를 따면 요렇게 해서 요게 또 양패예요. 그 여기 양패니까 패감으로 예를 들어, 박정환 구단이 이런 데를 썼다. 그래도 받아주고, 이걸 다시 따면 이렇게 따서 이게 양패니까 여기는 패가 해결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미 집으로 손해를 봤거든요. 백이 여기서 하나 두 집이 나야 되는데 없어졌고 흑은 하나 두 집이 나서 네 집이 이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끝내기로 이렇게 조금 조여 붙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쪽을 횟감을 쓰는 건안 되고, 그러면 이제 횟감으로 다른 데를 써야 되는데, 잎에 대한 횟감으로 요런 데라든가. 근데 여기에서 횟감을 쓰면 크게 또 여기 끊는 자체 횟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횟감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여기도 자체 횟감이니까, 또 추가의 횟감이 있고 그래갖고, 패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패를 나중에 이제 백이 있고, 요렇게 되고 이제 바둑이 끝나면은, 박정원 구단이 져요. 반지 지는 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4분의 3자겠죠. 흑이 이기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못 버텨서 그런 건데, 그러면 박정원 구단이 이 4패 백을 예방할 수 없었냐? 있었죠. 원래 그냥 이기는 거예요, 박정원 구단이. 그러니까 구자욱 구단이 4패 빅을 만드는 이 유도하는 수단을 깜빡하고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 앞에 여기서 이제 패를 하나씩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이걸 따고 여기서는 아직 상관이 없잖아요. 양쪽을 다따 있으니까 양패가 아니거든요. 어느 쪽을 따면 이으면 되니까. 이걸 하고 이걸 땄을 때 그냥 이거 이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양패가 아니잖아요. 이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뭐 해도 요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개가바둑을 두면 박정환 구단이 두 집반 이겼어요. 근데 아 이건 양패니까 아 상관없다. 버티면 된다 그러고서 여기 끝내기를 한 건데 요게 딱 걸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양패 모양이 되는 순간에 귀에서 수가 나왔고 여기도 양패, 여기도 양패 돼서 결국 4패빅. 엄밀히 말하면 5패빅. 5패빙 무승부가 돼갖고 제대국을 했는데 제대국은 1분 초읽기 하나 여기 보시면 제대국은요 1분 초읽기 하나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구자욱 구단은 98년생이고 박정환 구단은 93년생인데 그리고 또 바둑 내용 자체가 박정환 구단이 다 이겼던 바둑을 갖다가 그런 거잖아요. 물론 고전에는 구자욱 구단이 좀 좋았긴 좋았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쪽에서 수를 내면서 놓고 따기를 만들어갖고 역전시켰던 바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졌는데, 박정환 구단이 아쉬운 부분은 이제 대국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무승부도 아니고요. 무승부 처리를 하고 대국료 반만 주던지,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아, 졌기 때문에, 무승부, 대국료 절반도 못 받고 아마 못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기준으로 3연승이 끊기면서 구자욱 구단한테 8승 1무 3패가 됐다고 하는데 구자욱 구단이 농심 신라면배에 남아있는 중국 선수 2명 중에 1명입니다. 중국 선수가 지금 구자욱 구단하고 커제 구단이 남아있거든요. 농심 신라면배 대표가. 지금 박정환 구단은 그러니까 농심 신라면배가 재개되면 먼저 이하마 유타하고 두고 박정환 구단이 이기면 아마 바로 구자욱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제가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그 뒤에 변상일, 신진서 구단까지 있고 그래서 또 만날 텐데 요거 약간 찝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대국료만 못 받은 거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팀으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박정환 구단 팀이 이겼습니다. 신민중 구단은 속기전에서 진희청 사단한테 이겨갖고 조속팀이 잔류하는데 힘을 보탰다. 두 기사 간의 첫 대결이었다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신민중 구단이 진희청 사단한테 이겨야죠. 진희청 사단이 작년에 한번 박정환 구단한테 속기로 이겼다라는 것뿐이지, 실력적으로는 아직 그 레벨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총 5명이 출전해서 강동윤 구단하고 신민중 구단이 승리를 했는데, 신민중 구단은 팀의 보탬이 됐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제 팀이 장시한테 어저께도 3대1로 이겼고, 오늘 박정환 구단이 이겼으면 4대0으로 이기는 건데, 박정환 구단이 져도 3대1이잖아요. 6대1로 이겼기 때문에 2라운드에 진출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석 구단의 취조는 전날에 3대1로 이겼는데, 오늘 1대3으로 졌어요. 근데 그 중에 주장으로 진 판이 있어갖고, 2라운드 진출을 못했습니다. 저장이 그렇게 센 팀이 아닌데, 오늘 김지석 구단이 탄샤오한테 진 것도 아쉬웠고, 그럴 바에는 김지석 구단을 그냥 주장으로 내보내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 강동윤 구단은 어저께도 혼자 이겼는데, 또 오늘 또 져갖고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이제 결과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승 플레이오프, 저 올라가는 쪽 플레이오프에서는 요 저자하고 취재원은 김지석, 토자시, 딩시승이 어저께 3명이 다 이기고 탄샤오 혼자 여기서 이겼었는데 천희룡이 어저께 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전에서 천희룡 혼자 이긴 거예요. 천희룡, 풍멍쳐한테. 반면에 김지석이 탄샤오한테 지고 토자시가 슈자야한테, 딩시승이 장타오한테 졌거든요.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김지석 구단을 주장으로 내보내서 어저께 이어서 슈자양이랑 한번 맞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토자시를 주로 주장을 썼으니까 내보내고 싶었겠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어저께 슈자양한테 이겼는데 뭐 자기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장시하고 선전은 어저께도 박정환, 커제스웨 3명이 이겨서 3대1로 이겼고 오늘은 박정환만 졌어요. 구자한테.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개인 상금만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팀은 2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잔류 플레이오프에서는 르자오 팀하고 롱예밍차 황교우하고 어저께 2대1로 비겼는데 오늘 주장전에서 변산 구단이 장외지한테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중간에 한 15집 좋았고 그 역전 당하자마자 다시 재역전했는데 그걸 결국은 다시 패를 역전패를 당하고 왔어요. 패싸움 도중에 변산 구단이 아주 잘하는 분야에서 이상한 헛수 같은 걸 여러 번 두더니 역전패를 당했는데 결국 신민준 구단이 이긴 게좀 도움이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3대 1이면 신민준 구단이 저도 이게 주장판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산 구단 요 팀은 2라운드 잔류 플레이오프를 한번 또 둬야 돼요. 한편 여기 상하이 건규하고 라싸하고 뒀던 거에선 강동윤 구단은 어저께 혼자 이기고 오늘도 혼자 이겼는데 라싸가 결국은 1대3, 1대3으로 두번다 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둬야죠. 이러면 강동윤 구단은 좋은 거죠. 팀은 졌지만 본인은 이겼으니까 대국료 받고 내일 또 둬요. 이 용병이잖아요. 용병은 어쨌든 계속해서 두는 게 좋은 거니까 용병은 또 두는 거라서 이 패자조에서는 팀은 지고 나는 이기면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별로 즐겁지 않은 수도 있는데 돈만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뭐 용병이란 게 원래 돈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요렇게 이제 돼서 전 변산 구단이 오늘 진게 조금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대국장 풍경, 중국 대국장 풍경, 예, 구자우단. 구자우단이 좀 얼굴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리웨이칭 구단. 리웨이칭 구단은 중국에서 요번 시즌에 정규 시즌 그 주장전 다승 1위. 주장전을 11승 2패했으니까 굉장히 잘했죠. 작년에 화제를 모았던 진위청 사단인데 올해는 별 모습이 없습니다. 장외제 구단. 예. 탄샤오 구단, 예, 커제 구단. 자, 이렇게 돼서 요 취조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5위에 올랐지만 첫날 3대1의 성적을 못 지키고 탈락했고 그래서 저장하고 충칭하고 내일부터 2라운드를 펼치고 요쪽 장시가 결국 패하면서 박정환 커제가 있는 요 팀이 청두와 여기 2라운드를 펼칩니다. 잔류 플레이오프에서 강도윤 구단이 있는 라싸 팀은 여기 내려와서 텐진, 탕웨이싱, 셰어라오가 있는 팀하고 잔류 플레이오프를 또 치르게 되고요. 2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민준 팀은 성공을 했고요. 이제 신민준은 올해 중국갑조리그 끝. 변상희 구단이 있는 롱예밍차 황정우는 김명훈 구단이 있는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하고 강등 플레이오프를 또 내일부터 2라운드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의 뉴스인데요. 신화바둑 뉴스인데요. 여기 포스트 시즌에서 선전하고 저장이 올라왔다. 그렇게 되고, 앞에 대회, 전기 2021 시즌에 준우승 팀이었던 롱예밍차 황지호가 아직 잔류를 못하고 또 아래로 또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 금방 보신 그 표와 똑같았고, 아, 여기 기사도 역시 그런 내용 똑같이 재대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기고 지고, 금방 다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쭉 보고, 댓글도 거의 없어요. 아직은 뭐 달아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시면, 이 대회 규칙에 좀 사패비기라는 이런 순환패라는 거에 좀 미비점, 대회 규칙에 좀 모순점이 있죠. 이게 그 대만의 전망법, 응시룰로 하면은 패감을 쓰고 패를 따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안 나오는데 그런 거로 해서 요런, 거가 돼갖고 규칙이 대국자의 얼굴을 다 뺨을 때렸다. 그러니까 규칙을 좀더 보완해야 된다. 요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2라운드는 어떻게 만나느냐? 내일 2라운드 대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자스쿰 텐진하고 라싸기온하고 요거 두는 거는 이거 떨어지는 강등조입니다. 강동윤 구단은 탕웨이싱 구단하고 만납니다. 이거 속기로 둬요. 강동윤하고 탕웨이싱은 속기로 두고 여기는 첫날이기 때문에 주장전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날은 주장전이 없고 둘째 날만 주장전이 있는데 강동윤 구단한테 속기로 두는 거를 허락해 줬어요. 조금 순통이 트이는 거죠. 강동윤 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저녁에 KB리그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국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팀에서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충칭, 요거는 그 우승 토너먼트죠. 요쪽은 저장하고 충칭은 이 앞에 쪽 4등하고 6등, 4등하고 6등이 만난 거죠. 4등하고 6등이 만나는 건데, 아, 4등하고 8등, 4등하고, 여기 충칭이 정규 시즌 4등, 저장이 정규 시즌 8등이라서 둘이 만난 건데 리시아나오하고 슈자양이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장전이죠. 주장은 없지 아니 아니지만 주장전은 없지만 양 팀의 에이스끼리 랭킹 순으로 봤을 때 에이스끼리 만났다라고 보면 되고 탄샤오하고 리샹위가 만나면 탄샤오가 세고 이쪽도 뭐 누가 더 세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션페이란이 더 세고요. 천야오이가 더 세고 현존신하고 장타오는 장창은 비슷한데 청준신이 조금 셀 거예요. 그래서 강동윤이 이겨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요 라싸기온하고 자자식품 텐진은 강동윤 천야오에가 못 이겨주면은 이 팀은 좀 답이 없는 팀입니다. 라싸기온은 저장도 주자양 탄샤오 퉁멍청인데 퉁멍청이 양등이신 퉁멍청이 가끔 잘줄 때가 있긴 하지만 조금 밀리겠죠. 주자양도 리시아나오하고 뭐 어떤 내용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쪽 팀에서도 잡고 싶으면 전파 방해기기 바둑판 밑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팀에서. 그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하나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잘 감시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옛날 리시아나오가 이렇게 변신하기 전에는 슈자양하고 리시아나오 하면은 슈자양이 더 부각이 됐었죠. 원래 99 쌍포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선전하고 청두하고는 박정원하고 랴오위아너. 박정원이 좀 낫죠,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만 없으면 박정원이 낫습니다. 스웨어하고 당이페이. 요건 좀 애매한데 요건 애매해요. 누가 더 센지. 요건 애매합니다. 그냥 5대5라고 하겠습니다. 아, 타오실란하고 투샤오이. 요것도 애매해요. 여긴 애매하게 붙었어. 선전하고 청두는 둘다 세갖고 힘이 다 세요. 그래갖고 강자끼리 만나갖고 누가 더 세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타오실란하고 투샤오이 누가 더 센지 잘 모르겠어요. 커제하고 판팅이는 원래는 커제가 세죠. 커제하고 판팅이하고 입단 동기잖아요. 96년생, 97년생. 그런데 커제 구단이 판팅이 구단한테 그동안 좀 강했던 거로 아는데 요즘 커제가 워낙 폼이 죽어갖고 판팅이한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보면 알것 같아요. 커제가 판팅이를 잡으면 커제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커제가 판팅이한테 지면 커제는 이제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결과 내일 궁금한 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생신용카드 베이징하고 롱예 밍창조는 빠닌하고 변상일. 변상일이 아무리 죽었어도 얘는 잡아야죠. 예, 빠닌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류이영하고 샤청쿤. 류이영이 세요. 김명훈하고 진희청. 요것도 김명훈이 좀 세죠. 그리고 후짜하고 딩하오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딩하오가 훨씬 세요.
그래서 변상일이 파인을 잡아줘야 2대2입니다. 실력적으로 봤을 때. 물론 김명훈이 진희철한테 재수없어 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실력으로만 보면 김명훈이 진희철보다 훨씬 셉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내일도 저는 열심히 중계를 하고 2라운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